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에 잠깐 집에 있게 돼서 잠깐 영상 한번 담아보려고요. 지금 보라사리가 많이 폈어요. 그저께는 제가 요 아이를 물 주는 거를 좀 시기를 놓쳤더니 꽃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물을 듬뿍 줬더니 그래도 워낙에 물을 잘 먹고 있는 아이들이라서 바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꽃이 꽃도 말랐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보라사리 꽃볼이 많이 커졌죠? 이렇게 이렇게 꽃이 많이 피고 있어요. 저희 집 보라사리. 이거 보세요. 웨딩 파티. 지금 여기 거리대에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행인분들 걸어놓는 여기에다 이렇게 걸어놨더니 꽃이 지금 하나 폈어요. 이제 온도가 이제 어느 정도 잘 맞나 봐요. 아이가 목대도 굉장히 튼실해졌고 많이 제가 가지 이렇게 생기는 거 잘라서 삽목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물꽂이가 흙에다 해주는 것보다 물꽂이가 가장 쉬워요. 뿌리 내린 다음에 꽂아주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삽목 또 하고 있습니다. 웨딩 파티 너무 예쁘죠? 여기는 불새 시클라멘. 요것도 이제 흙이 마르면 얘가 꽃이 신호를 해요. 힘없이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 주면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는 노랑곰이에요. 노랑곰이. 노랑곰이 계속 여기서 쉼없이 꽃을 보여줍니다. 지금 꽃밭에 지금 나가 있는 아이들도 꽃이 이렇게 피고 있는데 아유 예뻐. 얘는 그냥 집에다 놨어요. 하나는 집에다 놓고 우리 노주 월동 하라고 해놨던 아가 월동이 힘든가 봐요. 이렇게 보험을 들기 위해서 집으로 삽목해 놓은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정말 노랑곰이도 이런 아이들 삽목 좀 많이 해서 나눔도 하고 싶은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지금 이렇게 제가 키우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좀더 알아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지금 저희 집 애닛이다. 얘는 요거 하나 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피고 꽃벌이 잡혀 있는 게 그래도 꽤 있는데. 이제 서서히 피어주려나 봐요. 이렇게 꽃대가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뭔 일일까요? 지금 하나만 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피는 걸까요? 여기도 이제 하나씩 이렇게 꽃봉오리가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렇게 많이 펴주겠죠? 요 아이도 꽃 지고 나면 제가 아주 바싹 아주 키를 조그맣게 아주 완전히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조그맣게 키울 거예요. 얘는 아리아나 리갈인데 얘도 저 속에 있다 보니까 얘는 지금 꽃이 안 펴요. 좀 늦게 펴요. 다른 아이들보다 얘가 좀 늦는데 얘가 또 가지도 이렇게 야리야리하니 자꾸 그 속에서 말라서 지금 이제 여기가 이 베란다가 좀 넓어졌어요. 이제 나갈 아이들 내보내고 막 그랬더니 조금은 여유로워져서 이 아이들 지금 여기다 내왔어요. 그리고 이거 단정아. 단정화 꽃인데, 얘는 그늘에 있어도 꽃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거실에 그 탁자 밑에서 혼자서 알아서 꽃을 계속 피워줘갖고, 꽃이 이제 어느 정도 폈나 봐요. 겨울 내내 꽃이 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저 안쪽에 있다 보니까 얘를 계속 꽃을 못 보여드렸죠? 꽃을 쉼없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윤리 밖으로 내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호쿠시아. 호쿠시아도 꽃이 계속 한두 개씩 풍성하진 않아도 한두 개씩 이렇게 꽃을 계속 보여줘요. 여기 꽃볼이 지금 두개 잡혀 있습니다. 이 아이 올 여름도 잘 이겨내야 될 텐데 여기 개나리 자생인 꽃밭에 일부 나갔고 선물도 주고 지금 여기 안에서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집 호주매야도 이렇게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 제가 꽃밭으로 내갈 거예요. 그래서 얘도 조그맣게 키울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화분에다 다시 담아와야 되니까. 얘는 지금 화분, 조금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있는데 요것도 이제 데리고 나가려고요. 요거 보세요. 요거 인디안 앵초. 여기 베란다에서, 월동하고 이만큼 자랐어요. 아주 하루하루 자르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노지에서도 월동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 아이를 안에서 키운 거라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늘막을 해준 다음에 나가려고요. 잎이 너무 여리여리해서 혹시라도 나가면 얘가 잎이 타더라고요. 지금 요런 햇빛에도 잎이 타가지고 지금 그냥 아직은 안 나갔어요.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이제 올해 새로 이제 분갈이 한 앵초들. 벨라로즈, 주리안, 앵초들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요거 보세요. 개발선인장 하나, 두 개 꽃 보여줬습니다. 참 인색하죠? 이 아이들 지금 꽃은 다 못 필 것 같아요. 피려고 하는 애들은 이렇게 꽃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저한테 이렇게 아마릴리스가 이렇게 제 머리만한 애가 있어요. 이렇게 작년에 애플은 예쁜원에서 이거 아마릴리스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저도 이거 꽃이 여지대님 거기 보니까 좀 빨간 아마릴리스가 너무 매력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겨울 내내 여기다 담아놨거든요. 이것도 다시 뽑아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랬는데 오늘 하우스님 영상 봤거든요. 여쭤보고 지금이라도 분갈이를 할 수 있으면 해서 한번 꽃을 보려고요. 지금. 이렇게 얼음땡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마릴리스 정말 꽃이 엄청 예쁘잖아요. 그래서 올해 저도 그 꽃을 보기 위해서 이 아이 이제 이런 상태로 있고요. 아유, 보라살이 여기 아주 한 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어머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어떡하면 좋아. 보라살이 너무 매력 있습니다. 글록시니아 이거 작년에 꽃밭에 있던 아이 지금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얘도 꽃이 정말 예쁘던 아이인데 이 아이 진짜 신중하게 잘 키우고 있고요. 여기 이거 걸어놨어요. 이제 밀리언벨 빨간색은 저 안쪽에 있고 이렇게 색칼라 이제 햇빛에 이렇게 햇빛 보라고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있든 작년 꽃밭에서부터 있든 꽃 좀 한번 볼까요? 아유 올라봐. 예, 이런 색깔이에요. 아이고 힘들다. 이런 색깔 슈퍼벨. 그리고 지금 요거 해바라기 앵초 계속 꽃대 올라오고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제가 안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전선 때문에 요 식물등 때문에 그래요. 식물등 때문에 이러는데 어머 웬일이야. 싹소름. 요 꽃이 하나 폈습니다. 요 이제 분갈이해서 다들 제가 모아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꽃이 폈습니다. 지금 요걸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완성은 아니에요. 이거 지금 4단 선반인데 이게 지금 4단 선반이에요. 4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구니는 네 개 맨 밑에는 이제 이렇게 선반 이렇게 하나 해서 5단 밑에까지 치면 5단이죠. 바구니는 네 개고 요 선반을 꽃이 좋아 스토리님이 요런 선반 특수 제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요 재료님들이 저 밑에 들어가 있으면 아이들 다 이렇게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토리님한테 그런 거 어디서 구입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요걸 특수 제작을 한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런 선반 필요하신 분들은 꽃이 좋아 스토리님 방에 가면 요거 이제 공동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지고 와서 기둥도 다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어서 바구니 그냥 걸기만 하면 돼요. 진짜 너무 손쉽게 그냥 걸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걸 제작을 해요. 그 꽃이 좋아님 영상에 가보시면 요거 있습니다. 가격이랑 또 만들어지는 과정 또 설치하는 거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저는 나중에 여기에다가 스트랩도 카르푸스도 여기다 이제 올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식물등이 바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는 이렇게 집게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임시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기가 조금 흉하죠. 그래서 제가 안 올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일단 이 선반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식물등도 그 꽃이 좋아 스토리님이 지금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딱 알맞게 제라늄 이런 식물들 키우기 좋은 그런 식물등도 제작하시려고 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미관상 조금 그렇죠. 하지만 저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선반이 있다는 거 지금 보세요. 그래서 제라늄을 여기다 놓다 보니까 이 아이들 하나하나 진짜 얼굴도 다 보고 이 아이들 상태를 다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리 이동도 간편하고 너무 좋답니다. 옮겨 다니기도 좋고, 그리고 뭐 여기는 뭐 다 손쉽게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서 좋아요. 지금 요 아이 보니까 요 아이는 지금 물 고파가지고 지금 비리비리하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쉽게 보고서 관찰할 수 있어서 이렇게 돌볼 수 있어. 저는 그래서 너무 이게 간절했어요. 요걸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싶었답니다. 이런 거 다육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육이를 키워도 바구니는 아마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바구니도 아마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딱 맞춰져 있는 그것만 지금 구입을 했어요. 나중에 바구니 필요하면 바구니도 이렇게 또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밑에는 이제 리갈제라도 지금 저거 보세요. 버뮤다 리갈제라 엄청 많이 컸죠. 큰 게 아니라 이렇게 핑크색이 꽃이 진짜 완전히 만발을 했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 안에는 좀 키가 큰 제라늄들 또 이런 긴디안한 뭐 요거 보세요. 요거 레드돌이라는 난 뭐 요런 아이들 이렇게 벌레잡이고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저 안에는 진짜 한번 꺼내서 아이들 돌보려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요 선반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너무 좋답니다. 여기 지금 리갈 제라들이에요. 요거 캔디 플라워 로얄 캔디 플라워 요거 보세요. 엄청 색깔 이쁘죠. 완전 이빨강이고. 그리고 요거 보세요. 요거 너무 예쁘죠. 요거 팅커벨이라는 리갈이에요. 팅커벨 꽃 너무 예쁘죠?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데비라는 요거 당근에서 제가 다른 제라늄이 아니라 뭐 다른 거 뭘 사는데 요거 하나 쬐끄만해 주셨어요. 근데 요렇게 예쁜 리갈이 있나요? 이렇게 투톤으로 너무 예쁘죠? 얘는 데비라는 리갈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타이의 프린세스라는 타이의 프린세스라는 리갈이에요. 요것도 제가 당근에서 구입한 거고요. 요거는 피치 클라우드 요거 그루미네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리갈이랍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 여기서 하나하나 이렇게 돌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보니까 이 선반 이 식물 선반 요게 너무 괜찮아서 가격은 조금 있습니다. 꽃이 좋아 스토리님 방에 가시면 요거를 이렇게 정보를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스트레트 카르포스 제가 키우면서 오리엔탈 아트가 이제 되게 컸거든요. 분이.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또 계절에 맞게 분갈이를 해줘야 되고 또 화분이 식물보다 너무 크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 반만 나누려고 했더니 얘네들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뿌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탈 아트를 이렇게 심었는데 얘네들이 처음에 이렇게 뿌리찍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몸살을 엄청나게 했어요. 다 기절해가지고 지금 요 아이는 얘는 지금 상토가 아니라 지금 저기 흙이에요. 그냥 산야초, 녹소토 그런 아이에다 심었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 이렇게 찍기 해고 나서 심는 거는 요 상토가 최고인 것 같아요. 상토에다가 이거 뭐지? 하얀 거?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무튼 배수 잘 되게 이렇게 섞어서 심는 게 요 아이들 성장시키는 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매일 제가 잎에다가 분무를 해줬어요. 분무를 해줬더니 얘네들이 다 이렇게 깨어났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빨리 성장을 해서 이제 꽃을 보여줄 텐데 이제 따뜻해지니까 꽃 이제 볼 수 있겠죠? 요거는 골드라는 거고 그래도 나름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그래서 스트레트 카르푸스도 이렇게 얘네들이 뿌리는 건조해도 되지만 잎은 좀 습한 게 좋더라고요. 제가 깨워보니까 저희 집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요 아이들 다 분무를 해준답니다. 이렇게 분무를 해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다 깨어나고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지금 여기 안방이 아니라 여기 거실이에요. 이제 여기 여기가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아이들 밖으로 나가고 여기는 다 꼬맹이들 다 여기에요. 꼬맹이들. 아 근데 요거 보세요. 요거 요것도 램비제라인데 요거는 엔젤아이즈예요. 오렌지 색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너무 영양분을 과하게 주니까 얘네들이 잎이 또렇게 자꾸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나무가 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과한 영양제는 이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꽃대가 막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너무 과한 영양제는 조금 아이들한테 좋지 않다는 거. 이렇게 꽃도 그래도 그런지 와중에도 이렇게 꽃을 보여줘요. 이런 색깔 아이인데 지금 이 아이가 지금 너무 힘들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 주는 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게 줘야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너무 과한 영양제는 이 아이들한테 결코 좋지 않다는 거. 적당히 사람도 영양제나 밥 먹는 거나 적당히 먹는 게 몸에 좋다고 하죠. 식물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거리대에 있는 다육이들이에요. 여기는 국민이들. 이렇게 얘네들은 처음에 내놔서 제가 덮어줬었어요. 망을 덮어줬었는데 어느 정도 적응을 한 다음에 이렇게 열어놨더니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뭐 화상 있는 아이들은 없어요. 다 아이들 짱짱하니 너무 예쁘죠? 요거 보세요. 화재 엄청 완전 불타오릅니다. 불타올라 얘네들 미인이들 아이고 완전히 터지겠어요. 터지겠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도 여기 공중 하단에 있는 국민이들 얘네들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더 이렇게 망을 하나 씌워놨어요. 검은색으로 하면 너무 보기 흉할 것 같아서 연한 색으로 이렇게 씌워서 이 아이들 여기서 이제 여기에 적응을 하고 있어요. 여기 환경 적응을 하고 있고요. 아직 이제 올라가지 못한 아이들은 이렇게 난간에 이렇게 쭉 있답니다. 이제 여기도 제가 이제 그거 만들 거예요. 여기도 거리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얘네들 다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늘어뜨리지 말고 거리대를 한번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답니다. 아유 예뻐. 워터메리 보세요. 워터메리 여기 나와 있으니까 물도 돌고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집 아이들 오늘도 한번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 또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정말 산과 들의 온갖 예쁜 꽃들이 막 한참이죠. 그래도 저는 밖에 있는 꽃들보다 저희 집에 있는 저희의 꽃들이 정말 예쁘답니다. 모든 꽃님들 다 그러시죠? 밖에 아무리 예쁜 꽃들이 있어도 우리 집에 나만의 꽃, 나의 꽃들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우리 집에 요 아이들이 같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시죠? 오늘도 행복하시고 늘 꽃길만 걸으시는 우리 꽃님들 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